이유가 있어서 나오시는 거겠죠 아무래도. 그럼 니들이 안 좋으니까 내가 나와서 화를 낸다 달래주고 풀어주면 또 좋은 일이 생기죠. 안녕하세요, 산신할매당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이제 이번 질문은 일반인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 거예요. 네. 사람들이 꿈을 꿀 때 네. 꿈에 조상님이나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나온다면은 네. 이게 좋은 꿈인지 안 좋은 꿈인지. 부모님이나 윗대 조상, 아래 조상 말고 윗대에 조상들이 나오면 좋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. 복권을 산다든가 뭐 이렇게 좋은 일인데 안 좋게 또 보일 때가 있어. 조상이 꿈에 보여도 안 좋게. 옷을 뭐 지저분하게 입고 보인다. 이것은 안 좋게 보일 때는 옷을 새로 해드리면서 죄를 지내드려야 돼. 이유가 있어서 나오시는 거겠죠 아무래도. 그럼 뭔가가 너들이 안 좋으니까 내가 나와서 화를 낸다. 그러니까 이렇게 달래주고 풀어주면 또 좋은 일이 생기죠. 그럼 이게 조상님 꿈을 이게 좋은 꿈인지 안 좋은 꿈인지 이거를 좀 네. 제가 일반인들이 알려면은 그 조상님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그 꿈에 나온 그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해서 해야겠네요. 말을 잘 하던가 좋은 말을 이렇게 던지던가 뭐 이런 거는 괜찮지. 옷도 깨끗하게 입은 것도 괜찮고. 그게 그거 아니고 막 힘들게 하고 서 있다. 막 시커먼 사자 옷 같은 걸 입고 서 있다.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죠. 조심해야 된다.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조상님이 꿈에 나올 때 좀 이런 모습을 하고 나오면 진짜 좋은 꿈이다 하는 꿈도 있어요? 문서 같은 거를 이런 종이를 준다든가 문서를 준다든가 아니면 뭐 돈 뭉태기를 준다든가 그런 건 괜찮아요. 아 그런 건 정말 좋은 거예요. 예. 그러면 복권을 사봐야지. 아 그럼 복권을 사야 돼야지. 그럼 돈 뭉태기를 주면 돈이 어디서 나겠어? 복권을 사보는 거지. 아 그러면은 이게 조상님이 좀 안 좋게 꿈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. 두 번, 세 번, 여러 번 나온다면은 네. 그런 건 어떤 이유에서 좀 그건 좀 풀어달라는 얘기예요. 조상님 풀어달라는 얘기예요? 네. 내 안을 풀어달라고 하는 거야. 이제 험하게 돌아가셨거나 뭐 사고로 돌아가셨거나 이런 분은 풀어줘야 돼. 안 풀면 어떻게 돼요? 안 풀면 내가 사고가 생기지. 안 좋은 일이, 안 좋은 일이 생기지. 그러면은 꿈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 더 드려볼게요. 예. 네. 선생님 생각하는 가장 좋은 꿈은 어떤 꿈? 좋은 꿈은 뭐 물이 흘러가는 물이 깨끗하게 흘러가는 물을 보던가. 아니면 안 돼요? 예? 흙탕물은 안 돼요? 안 되지 그건 안 되고. 예. 네. 그리고 이만한 뭐 우물 같은 데에 물이 깨끗한 우물을 봤다든가. 그러면 좋은 꿈이지 그래. 그러면은 조상님 꿈이 아니더라도 이런 꿈을 꾸면은 정말 조심해라 하는 꿈도 있나요? 조상님 꿈 아니더라도 이 하수도 같은데 막 물이 지저분하게 흘러내린다는가 이런 꿈은 안 좋은 거지 무조건. 이런 꿈은 안 좋습니다. 그리고 우물이 깨끗한데 거기다가 뭐 지저분한 걸 누가 던졌다 그랬더니 물이 막 찌뻘개졌다 이거 안 좋은 징조야 그건 또. 그것도 안 좋은 징조.